완전히 구원해야 돼요. 아하. 커피를 뽑고. 아, 아닌데. 아, 잠깐 여기 익숙한 곳인데? 네, 저희 로비인데, 로비. 네. 아우, 장혜진 씨 오래간만이에요. 네, 나왔네요. 반갑다, 반가워. 들어봐, 당연히.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.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. 아, 그래서 일로 왔다는 거죠, 지금. 자, 누구죠? 아하! 잠깐만, 이게 설정인가요? 잠깐, 네. 설정인 거죠? 네, 설정이죠. 저 김은범 PD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야, 이번엔 또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, TV에? 아들이 나오지 말라고 했다더니. 식사 안 하셨죠? 아, 예. 예. 여기 브런치 잘하거든요. 아, 장혜진 씨 진짜 소개팅 복장으로 나왔어요. 그러니까. 아, 네네네. 연기하는 거지, 둘이서? 사장님, 여기 밥할 만한 거 좀 있습니다. 샌드위치 형으로 저희 하나. 아, 샌드위치요? 네. 하나만 주세요. 하나, 네. 아, 샌드위치. 아, 샌드위치 왜 하나만 시켰지? 중심 샌드위치. 오, 이거 어디예요? 와, 이제야 얼굴을 좀 제대로 뵙는 것 같네요. 샌드위치 좋아하세요? 그 오랜만에 샌드위치 보니까, 아 저기 사진도 있네. 그 뉴욕 맨하튼에. 공인 중개사 그런 거 알아? 공인 중개사 맨하튼에서. 예. 맨하튼에서. 설정이다 설정. 안에 등심이 그냥 통으로 들어 있으니까. 아 등심이에요 등심? 응. 야 신하네요 진짜 등심이. 어 저는. 크랩 좋아하시나봐요. 근데 왜 등짝만 보여주죠? 먹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? 시네마 있어요? 와 진짜 안에가 꽉 찼어요. 와, 그러네요 진짜. 새우도 있고 게살도 있고 햄도 있고. 등심 샌드위치랑은 또 다르네요.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어 맛있어 보이네 진짜. 궁금하다냐. 진소 커피 아인슈페너 마루치노? 혹시 이거 아세요? 질소 커피가 뭐예요? 질소 커피는 그 톡톡톡 찬물로 그 내리는 허치커피 알죠? 아, 거기에 네. 질소를 넣으면은 그 커피가 시럽을 넣지 않아도 달아요. 단맛이 난다. 우와. 그리고 아인슈페너는 오스트리아 아인슈페너 지방에서 시작된 커피로. 네. 아, 그 뭐 밑에 뭐 있어요? 아니 아니 갑자기 이제. 계약관이 들어와가지고. 아, 맛있구나. 마루치노. 마루치노. 와,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. 향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, 이거. 우와. 일단 그 거품이 싹 부드럽게 들어오고, 안에 커피가 진해가지고, 진짜 맛있어요. 막 달지도 않고. 우와. 이것도 드셔보세요. 오, 너무 잘 드시네. 아니 근데 무슨 커피를 맥주 드시듯이 드시네요? 예. 아 술은 좀 좋아하세요? 아 제가 독일에서 또. 아 독일. 독일. 어 마카롱. 이게 오, 요즘 예쁘다. 이런 막 뚱카롱. 아 뚱카롱이요? 뚱카롱. 뚱뚱하다고. 그렇죠. 안 달아요. 안에 약간 그 피치 잼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고. 이거는 요거트인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려요.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. 네, 네. 커피도 한잔 해보시죠. 네, 상큼하고 맛있어요. 먹을게요. 혜진 씨 분량을 위해서 요거트 좀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? 갑자기 본캐 등장. 아니 진짜 여기 마카롱이 종류도 다양하고 그냥 마루치노라든지 아인슈페너라든지 이런 단 거에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너무 잘 드시니까 제가 이 네. 카페 특별한 케이크를 또 맛보게 해드릴까 하는데. 진짜 특별해요? 예. 정말요? 아, 또 먹, 다른 걸 먹네요, 이제 또. 아, 진짜 예쁘죠. 케이크. 와. 와, 이게 예쁘다. 아, 원래 하트 모양이었는데. 아, 별 뜻은 아닙니다. 아. 소개팅 남이 저렇게 웃으면 아, 좀 안 감되죠. 네. 맞습니다. 예. 우와. 케이크, 이거 막 춤추는 젤리, 시럽, 대박. 어 크림까지. 응, 촉촉해요. 그 상큼함이 있어요. 그 베리류 특유의. 오늘 진짜 덕분에 맛있는 음식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아 저도 오늘 네. 정말 달콤한 시간이었어요. 아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고. 연락처를 좀 주고 가볼까요? 아 네.
아, 돈 안 내고 왔습니까? 쳐다보지 않아도 내 마음은 널 향해. 자, 이것도 누굽니까? 아, 이것도 소개팀이네. 형찬 씨. 이렇게 남자가 없나요? 할 사람들이. 다음에는 그 김명보 어르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고니치와. 어, 예. 아시는 분인가 봐요? 네, 저희 일본 유학 생활 때. 아, 유학을 하셨구나. 예, 아니, 잠깐만. 네. 그, 이거 마이크 뭐예요? 아, 이게 좀 제 지갑 같은 거예요. 항상 갖고 다닙니다. 이거를요? 네, 무서워하지 마세요. 네. 아. 아니, 보니까 메뉴가 되게 다양해요. 엄청나요. 네, 진짜 맛있는 것들도 많고. 그리고 또 유기농이기 때문에 몸에 좋아. 아. 네, 몸에 너무 좋기 때문에. 이거 너무 잘 아시나 봐요. 네, 예, 우리 일단 유학 갔다 왔대요. 3일간 유학 갔다 오면서 우리 사장님께 3일간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. 네. 네. 저희는 그 버터, 설탕, 우유 그런 거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. 아니 근데 빵의 기본 재료가 버터, 기본은 설탕, 다 들어가, 우유 다 그거 안 들어가면 네. 어떻게 만들죠? 두유로. 아, 두유로. 네. 몸에 좋은 거. 버터도 직접 만 그 식물성으로 만든. 식물성 버터. 한번 골라보세요. 네, 골라봐. 네. 오늘 다 대접을 할 테니까. 아, 진짜요? 네, 골라보세요. 아, 네, 골라보세요. 제가 한번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. 이거 인터넷에 있던데? 정말 원픽. 아, 이거 원픽이. 앙! 그래서 앙 같아. 그리고 또 더 네. 더 골라봐요. 네. 요거 피칸. 피칸 좋아하세요? 피칸. 어, 잘 드시네. 네, 이제 시킨 음식이 다 나왔으니까 예. 네, 우리 일단은 네, 차가 나왔는데 우리 건배 먼저 한번 하고 만난 네, 기념으로. 네. 예. 건배. 건배 반갑습니다. 네. 이게 약간 팥향도 나면서 그냥 그 건강해지는 네. 그 맛이에요. 네. 담백해요. 이거 팥이 하나도 안 달고 짜거나 이러지 않고 전혀 설탕 안 쓰고 하니까 네.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너무 않죠. 좋아요. 네. 맛있습니다. 자, 다음은 두부 브라우니. 두부 브라우니. 자, 혜진 씨, 자 잘랐어. 네, 드셔봐. 아, 매너도 네. 매너도 좋으시네요. 네, 드셔보세요. 레이디 퍼스트. 어때요? 엄청 촉촉해요. 초콜릿 맛도 느껴지지만, 이게 진짜 두부를 먹는 것처럼 촉촉해. 맞아. 자, 이번엔 피칸넛 타르트. 이거 한번 드셔. 맛있을 것 같아. 호두가 가볍게 바사삭 이 식감이 있어요. 그리고 빵은 촉촉하고. 호두 맛과 이게 약간 그 짭짤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의 원픽은 요거 두부 브라우니. 두부 브라우니. 반전 매력 진짜 최고. 네. 저는 이거 호두 피칸 타르트. 저기 아 그거 공부는 좀 안 되셨나 봐요. 네. 영어가. 네. 호두가 피칸이에요. 아, 호두가 피칸이에요. 네. 아, 죄송합니다. 네, 그래서 호두 네. 호두 타르트가 됐습니다. 아, 잠깐 좀 저장 좀 하게. 아, 예. 호두 타르트. 근데 밥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밥이요? 네. 아, 저 밥 좋아해요. 네, 밥 좋아하죠. 네. 네, 밥을 좀 먹죠. 아, 그래요? 여기 그래. 밥도 있어요. 아, 근데 여기 밥도 돼요? 아, 밥 있어요, 밥 있어요. 밥 좀 주세요. 네. 아니, 이거 밥을 먼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여기서 밥이 나온다고. 아니, 근데 아, 주먹밥. 그다음에 수프를 같이 먹네요. 그럼 저거 한 끼 식사 되죠. 그렇죠. 요거 약간 짭조름한데요? 맛있어요. 자, 주먹밥도 한번 좀 드셔보세요. 이 주먹밥이 씹는 내내 그 현미향을 나서 되게 향기롭게 먹을 수 있네. 아, 이 분위기는 이제 소개팅 분위기 좀 나네요. 그렇죠. 혜진 씨 어떻게 뭐 요리는 잘 하시나요? 요리요? 네. 그냥 뭐 집에서 먹고 싶은 거 해먹을 정도인데 그걸 왜 물어보세요? 아, 저는 이상형이 아침 6시에 막 출근할 때 아침 6시? 아, 무슨 고3도 저 시간에 안 먹는데 아침 6시에 출근을 하세요? 예, 예.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그다음 씻고 나가야죠. 근데 그거 밥을 해줘야 된다고? 그렇죠. 결혼하면 밥하고 장국하고. 잠깐만. 요새 그러시면 안 아, 잠깐만, 되는데? 잠깐만. 아, 거기다 국까지 있어야 되는데. 엄마 전화 왔다. 예, 엄마. 예예. 예. 아, 만나고 있어. 아, 마마보이예요? 아침밥 해주는 안 해주면 싶게 안 한대. 아이 무슨 말이야. 그렇게 예. 예. 갑자기 좀 예, 약속이 생겨가지고. 아, 예, 예, 어머님 만나러 가시나 봐요. 예, 엄마 만나러 가야 돼. 예, 맞아 드세요. 예, 계산은 제가 하고 갈게요. 사장님, 우리 남은 거 이거 호구마 좀 싸주세요 이거. 뭐야, 이거 완전 진상이잖아.
쳐다보지 않아.